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입어봤어요. 티셔츠는 디올 티셔츠고요. 바지는 리바이스 568 스테일 루즈 한 핏의 데님이에요. 그리고 신발은 웨이즈 보너 아디다스 콜라보 삼바 신었고요. 가방은 MM6 그리고 요거 귀여운 요 양친구 하나 같이 달아줬어요. 이렇게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용산으로 왔습니다. 전에 와보고 싶었던 그 에스프레소 바인데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. 잔이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신발 하나 구매한 게 있거든요. 지금 사워드 다 자고 조용한 시간에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예루살렘 샌달이라는 브랜드인데요. 디자인은 흔히 아는 약간 그 피셔맨 샌달 그 디자인이에요. 근데 약간 이렇게 조금 스트랩이 굵게 들어간 게 사고 싶었는데, 제가 원래 진짜 사고 싶었던 거는 더 로우에서 나오는 그 피셔맨 샌들이었거든요. 근데 가격대가 꽤 세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한철 신고 안 신을 수 있는데 이 돈을 태워 생각을 하다가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의 제품이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됐어요. 근데 다 천연 가죽이긴 하고,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. 가격도 거의 한 10분의 1? 그 정도로 저렴한 가격대여서 그냥 편안하게 신고 막 신기 그냥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렇게 흰 양말이랑 같이 코디하면은 좀 아재 같고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코디를 해보려고 사봤습니다. 가격 대비 괜찮을 것 같아서 만족.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새 카메라와 함께 나가볼 거예요. 저는 오늘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모자는 타이핑 미스테이크 거고요. 티셔츠는 프라다 거예요. 그리고 바지는 이 카미의 포트젠스 거. 그리고 새로 산 예루살렘 샌들 신었어요. 약간 양말 매치해서 피셔맨 샌들인데 조금 아저씨 느낌 나게 그런 느낌을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가방은 MM6 아르젤라 거. 그리고 요 키링도 이렇게 달랑달랑 달고서 나갈 거예요. 다녀오도록 할게요. 성수동에 에빠라는 곳에 왔어요. 잠깐 여기 있다가 치과를 넘어가야 돼서.
세상에 벗고 난 또 교정 교정기 붙이러 가야지. 찬 되게 예쁘다. 맛있다. 그 먹지마. 지금 교정 중이라서 떨어졌잖아. 교정기가 교정장치가 떨어져가지고 방금 치과 가서 다시 붙이고 왔어요. 벌써 두 번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. 이제 한 세 달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일이네요. 백화점에 잠깐 왔는데요, 오늘의 목적지는 룰루레몬. 제가 운동을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. 상의는 약간 이 정도 입어야 될 것 같은데, XL라지 정도? 상의는 세일하는 거 사더라도 바지는 그냥 기본 검정이나 이런 거 사는 게. 아니야, 내가 물어봤어. 이 컬러가 조금 날 것 같아. 바지도 쉿. 뭐야, 식물도 엄청 예쁜 거 많다, 그치? 벤자민이래. 어디야? 튀기 알았송. 내 무전기가. 무전기? 차에 있잖아, 서울꺼? 아니, 아빠, 박지란. 어, 저 박지란이잖아. 이쁘다. 아빠도 이런 거 집에다 하나 해놓고 싶다. 어, 나도. 내 이름 써있는 거 보니까 팔린 거 같아, 저런 거는. 어, 어떤 거 사고 싶다고? 응. 그거? 그게 뭔데? 과식물. 다육식물? 어. 근데 더 잘 키워줄 수 있어? 어. 아빠, 내가 툭 풀어졌다, 이 아빠? 어.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8만원이라 좀 비싸서 포기. 서가야 들을 거야? 이게 서울, 이게 서울 거야. 서울 들어줘, 이거. 잘 들어줘. 이 차 타고 출발해보자. 하늘 봤어? 네. 와. 와. 빨간 거짓 거야? 글쎄 모르겠네. 티 같다. 티면 정이야, 아빠가 예쁘게. 맛이 어때? 새로 오늘 데려온 식물 두 개 이쪽으로 자리에 잡아줬습니다. 이건 아까 서우가 고른 거. 외출을 할 건데요, 이렇게 입고 한번 다녀볼게요.
모자는 예아라는 국내 브랜드고요. 티셔츠는 커버넛, 그리고 바지는 아페스의 데님 쇼츠, 그리고 신발은 오트리 오랜만에 신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가방은 MM6이랑 운동하러 다녀오려고요. 랑케. 조금 혼자 멍 좀 때리다 가려고요. 문을 나왔습니다. 없이 나와서 비 쫄딱 맞고 도착했습니다. 비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. 나만 약간 강목보다 조금 더 구부러지는 느낌? 너무 힘들어서 요가가 좋다 좋다 하는데 잘 모르겠는 느낌이에요. 한번 꾸준히 들어볼 생각이긴 한데 오늘 여기 1일권으로 들었는데 한번 다른 곳도 비교해보고 더 잘 맞는 곳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MF펜의 빅진이라는 데님인데요. 생일 선물로 받았거든요. 한번 언박싱 보여드릴게요. 브랜드는 MF펜이라는 브랜드고요. 빅진이라는 이름의 데님이에요. 이 브랜드는 자 여기 뒤에 이 패치 부분이 체크로 되어 있는 게 되게 감성적인 핏은 전체적으로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그런 통의 핏인데 데님이 앞면에 보면은 이렇게 플리츠가 턱이 하나 잡혀 있고요. 이렇게 주름이 앞에 가 있어서 완전 캐주얼한 무드보다는 이런 주름 디테일들로 인해서 조금은 포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님일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색감은 이런 미디엄 워시의 중청의 색감을 갖고 있어요. 밑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두껍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팬츠 하나 또 생겼습니다. 야무지게 한번 입어봐야겠어요. 자라 세일해가지고 좀 산 게 있어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라 이번에 세일할 때 반바지 두 개를 샀거든요. 약간 요 그린빛 컬러의 버뮤다 팬츠예요.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데님, 이건 데님 소재고 이런 컬러는 그냥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아서. 아빠 거 예쁘다. 아빠 거 예뻐? 잠깐 지나갈게. 포인트를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. 색감이 색감이 꽤 예쁘게 나왔더라고요, 이 제품이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이거는 기장은 자르진 않고 그냥 살짝 버뮤다 느낌 나게 길게 입어볼 예정입니다. 밑에 이렇게 잡혀있는 이렇게 흰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플리츠가 들어가 있는 팬츠예요.
이것도 기장 버뮤다 정도 기장 되는데 이것도 그레이 컬러 색감이랑 입었을 때 느낌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사봤어요. 아빠 이렇게 하면 어때? 이거는 면소재. 아빠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안께 해주자. 오늘은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조금 미니멀하게 입어봤어요. 이 상의 셔츠는 자크무쉬 거고요. 팬츠는 자라 거, 신발은 오트리 신었고 네트백 가볍게 하나 들고서 조금 심플하고 깔끔하고 좀 화이트화이트한 느낌으로 나가볼까 해요. 다녀오겠습니다. 티람씨도 먹을 거야? 오늘 남자분이 안 계시네. 소엄마 좋아하네. 오늘 사진 찍고 있으니까 이서우가 왜 근데 예쁜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? 너무 귀여워서 말하는 게. 여기 아침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으면 좋은 좋지? 것 같아. 나도 여긴 좋다. 근데 여기 오면 티라미수 먹으려고 입은 거 아니었어? 티라미수요? 안 먹어? 왜? 여기 사장님이 안 계시네. 여기 남자 사장님 좀 괜찮았는데. 남자 사장님이 해줘야지 안 먹어 티라미수. 이거 갖다 주시니까 한 번 더 얼굴 보려고. 이빨 근육 보려고? 어. 현실 뽑기. 카페에서 점심 일하고 급 서울 데리러 가고 있어요. 원래는 오늘 서울 데리러 가는 날은 아니었었는데 서울 아침에 가면서 아빠 오늘 나 데리러 오면 안 돼 해가지고 또 그러면 또 애비 마음이요? 어때 애비 마음이? 또 안 갈 수도 없고 데리러 와달라는데 마음이 약해져 안 약해져? 피쿠가 이쪽인가 보다. 아빠가 서우가 식물을 좋아하잖아. 그래서 여기 식물 볼 수 있는 곳 전시 아빠가 예약을 했거든? 여기가 여기 이런 전시 해놓는 공간이야. 장프루베라는 디자이너는 그렇게 해놓는 걸 좋아했대. 잘했다. 이거 테이블에 같이 있는 바구니 뭐 같은 거 담아놓는 거. 이제 앉는 건 아니겠지? 앉는 건 아니야. 장식품으로 해놓은 거야. 엄청 멋지지 나무말 서우야. 서우 이건 무화과래. 저렇게 키가 커? 어 서우보다도 더 키가 크다 그치? 서우 여기 너무 예쁘다. 야외 자리. 아빠 한 개 샀어. 서우 견과류 좋아해. 영수증 무료는 못 참지. 맛있죠? 응. 서우는 견과류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? 여기 안 올라갈 거야? 여기 아래층에서 볼 거야? 왜? 여기 아래층에서 볼 거야?
갇혔어. 왜 갇혔어? 응, 봐봐. 엉덩이형 문이 어제 됐다. 파도다. 파도야? 대단하. 아빠. 우와, 여기 앉았더니 한강도 보인다, 그치? 응.